식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이른바 치유농업이 경증치매 치유에 도움이 되고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곳곳에서는 농업을 통한 경증치매 환자 치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때? 어르신들이 마음에 드는 화분과 꽃을 골라 분갈이를 하고 상추 5종도 심습니다. 나만의 예쁜 식물이 완성되자 기분이 좋아져 특별한 애정 표현으로 추억을 쌓습니다. 숲속을 거닐듯 대형 농장 안 식물에 얽힌 이야기에 빠져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 이 유칼립투스라는 식물은요, 호주에 사는 코알라가 먹고 살아요. 직접 식물을 따 냄새를 맡는 순간에도 기억과 추억을 자극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가 연 경증 치매 환자 치유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어떤 동작 하나하나가 인지작용과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전부 다 계획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어르신이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모처럼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농촌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백지 상태가 뭔가가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 오기를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그리고 이 식물들을 보니까 식물도 저렇게 어렵게 자라는데 하물며 인간인데 이 치매라는 거를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딱 들더라고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고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실제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치유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 감소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92개의 치유체험 운영 가능 농장과 도내 2,000명을 대상으로 200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물 재배뿐 아니라 농작물 수확, 꽃차 만들기, 전통장 만들기 등 농장별 특색에 맞게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집니다. 단순 체험이 아니고 농장주가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참여자와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인지력을 좀 증가시키고 또 해당자로 하여금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